저는 한국의 시인 김용애입니다. 제가 알고 지내던 네팔의 한 시인분께서 네팔의 국가시인인 마더 프라사드 김일혜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. 나는 시인들이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. 저는 거기에 예술가들도 함께 라고 추가하고 싶습니다. 시인들의 시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, 계층적 경계와 인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시인들이, 문화예술가들이 그런 확신을 갖기 바란다. 이 말씀은 네팔의 국가시인 마드프로사 김일혜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. 오늘 콜카타에 모이신 체코, 스위스, 뉴욕, 그리고 한국, 네팔, 인도에 모이신 시인, 화가, 문화예술가들, 그리고 집필활동을 하시는 기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. 한국의 두 분의, 저와 함께 두 분의 다른 화가분께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.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라사메티 축제에 통일 한반도 주제로 그림을 그려 함께하게 된 대한민국의 화가 노주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지난해에 이어 라사미티 축제에 대한민국 작가로 참여한 위종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쉽게 올해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콜카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. 다시 한번 축제를 축하드립니다.